최근 3, 4년간 서울 및 경기 경북권의 집값이 대폭 상승할 때 인천은 큰 상승은 없었습니다. 수도권의 폭등세와 공급 예정 물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인천의 신도시와 구도심의 메인 아파트 위주로 가격 상승이 번지고 있습니다. 인천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만 아무것도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수도권에 아직 투자를 못하셨거나 내집 마련을 못하신 분이라면 인천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투자를 할때 누가 찍어준 지역, 누가 찍어준 단지에만 가서 계약금을 걸고 매매를 해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이 물건을 언제 팔아야 될지, 그리고 제값을 받고 잘 팔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새로 투자를 해야 될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내가 어렵게 모은 소중한 종잣돈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가 들어가는 부동산을 사려고 할때 눈앞에 보이는 그 물건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요. 지도를 통해서 멀리서부터 전체적으로 보고 좁혀가면서 접근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인천의 위치, 지형적 특징, 재정 자립도, 인구 분포 및 이동, 그리고 송도나 청라, 루원, 검단, 신도시 등 인천 부동산의 모든 것 일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은 1883년에 개항을 하면서 이 일대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인천 차이나타운이 있는 그 청일 조계지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외국인들이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중구 쪽에 마련이 된 거예요. 이 인천의 역사에서는 일제강점기를 빼놓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개항 이후에 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해안 매립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현재 인천 내항 주변의 모습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서울과 경기권의 그 자원 수탈을 인천항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인천 내항과 그 서울권을 오가는 교통을 건설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포와 동인천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제의 목적은 자원 수탈이잖아요. 인천 자체를 잘 사는 도시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목적이 불순하니까 이 도시가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 1962년 이후로는 인천항만 복구, 경인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부평산업단지, 주한산업단지 등이 조성이 됐고요. 인천 자체는 공업도시로 변모하게 되죠. 그리고 이 70년대까지는 중구가 원도심, 중심부의 역할을 했습니다. 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경인전철이랑 경인고속도로 인근인 이 부평과 주안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시가지 개발이 되었고요. 9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여러 택지개발 사업과 시가지 조성 사업 등으로 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영종도의 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관문도시가 되었죠. 인천광역시는 북으로는 경기도 김포, 그리고 동쪽으로는 서울의 강서구와 경기도 부천, 시흥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경기도 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서해 바다와 인접해 있죠. 그래서 서울 및 수도권에서 중국 수출입의 관문도시의 역할을 주로 해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이 인천의 행정구역에는 강화도나 영종도나 덕적도, 연평도 등 규모가 큰 섬이 좀 있고요. 또 무인도까지 합하면은 한 168개 정도 섬이 있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섬을 제외한 이 내륙의 인천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인천은 전체적으로 평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확장성이 좋습니다. 여기 보이는 도봉산이나 북한산, 그리고 남양주의 이런 개발 제한 구역들, 그리고 관악산에 비해서 평지가 많고 산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천에는 보통 해발 300m 정도의 산이 있는 정도죠. 산이 많지 않으니까 하천도 거의 없어요. 다만 이 산들이 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인천의 각 도시를 좀 분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위성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인천의 중심부를 이런 S자 형태로 산맥이 단절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도로나 철도 같은 것들이 지나갈 수는 있지만 이 산으로 인해서 생활권 자체가 이렇게 단절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서울로 오가는 동서 간의 도로들은 잘 갖춰져 있는데 남북 간의 도로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과 인접한 부평과 계양, 서구의 청라 가정, 그리고 구도심인 동인천 구월, 그리고 송도 연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의 도시기본계획에도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산맥을 따라서 구분이 된 청라가정, 부평계양, 동인천구월, 송도연수 이렇게 크게 4개의 중심 도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이 인천이 지역별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 하는 것을 예측해 볼수 있는 이 발전축 구상을 한번 보시면요. 이 부평계양과 동인천구월은 이제 구도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재생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일산에서 이 검단을 거쳐서 청라가정, 동인천, 송도 안산까지는 미래 성장축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영종에서 청라가정,
검암을 거쳐서 개항 서울 구간은 국제 기반축으로 발전 방향을 잡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지만 이 남북 평화 벨트축 같은 계획은 신중히 접근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발전 축이니까요. 이 재정 자립도는 지방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요. 한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재정 위기 도시라고 많이 불렸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60% 이상의 재정 자립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그러니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채 상환에도 속도를 내서 예산 대비한 채무 비율도 크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 파란색이 인천 본청인데요. 인천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우수한 재정 여건을 과시를 했었는데,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와 인천 지하철 2호선 공사,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이큰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을 하니까 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주의 단계로까지 지정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재정 정상단체로 전환이 돼서 인천의 노후된 원도심 개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것들의 개발과 그리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여러 정책에 더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을 첫 조사를 할때이 근로소득 수준을 알아보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서 참고사항으로 좀 삼아볼 만하죠.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데이터인데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집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2018년도 기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표거든요. 이 표에서 시군별 연간 1인 평균 급여액을 보시면 인천의 평균 1인 연봉은 3,27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인천에서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곳은 연수구구, 그 다음은 옹진군, 중구, 서구 순입니다. 옹진군은 아마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뭐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원하는 지역의 근로소득 수준을 볼수 있는 방법은 이번에 나온 저의 책 빅데이터 경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를 참고해 보시면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분포 및 이동인데요. 인천광역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를 했고요. 2020년 현재 약 3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중에는 이 부산 342만 명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자랑하고 있죠. 292만 명 정도네요.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8개의 구와 2개의 군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중 남동구, 서구, 부평구가 52만에서 53만 정도로 많은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미추홀구, 연수구, 계양구 순으로 인구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각 구의 위치에 대해서도 눈여겨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주거용 물건에 투자 목적으로만 인천을 보겠다 한다면 이 강화군이나 옹진군, 중구 중에서 영종도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부동산 지인 홈페이지에서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한 인구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2018년 한해 동안 약 8,800명이 서울에서 이사를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경기도로 실제로 빠져나간 인구는 9,500여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아예 지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위치감각이 없다. 그래서 인접한 시군구의 위치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편리하게 인구 이동에 대한 이 그림이 나타나는 시리얼 홈페이지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눈에 보기 쉽게 전입하는 인구와 전출하는 인구를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지역에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할때 인접 지역에 대한 연관성도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요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시리얼 홈페이지에 가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지역의 도심지 구분 중에서 신도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은 뭐 창원이나 분당, 일산처럼 처음부터 그 도시 계획 전문가 분들이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거죠. 이 좌측에 보이는 이런 구도심은 사람들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주거지역을 형성했기 때문에 도로는 좁고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기반시설이나 공공용지가 부족해요. 쾌적하지 못한 것도 한 특징이죠. 반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계획도시에는 학교나 공원이나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요. 교통계획도 굉장히 잘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구도심보다는 당연히 가격이 대부분 더 셉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구도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렴하고 살기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구도심임에도 이 10년의 아파트거나 아니면 신축이 될수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물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곳도 있고요. 기반시설은 좀 부족해도 일자리와 가깝거나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은 특히 더 가격이 강세를 띱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구도심하고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신도심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인천에서 눈여겨봐야 할이 신도시, 계획도시는 우선 송도 신도시가 있죠.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하나인 송도 국제도시는 매립해서 만든 도시예요. 이 첨단 지식서비스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이 국제 업무단지 개발 사업이나 뭐 바이오 단지나 첨단 산업 클러스터 등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요. 또 교육 여건이 매우 우수한 것이 큰 특징이 됩니다. 인천 내에서 소득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 임대 아파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도 아파트의 가격은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학군이나 교통 편의성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의 영구 조망권이나 거실에서 보이는 뷰 이런 것들의 영향이 제법 크게 있어요. 이 송도 신도시도 초창기에는 미분양이 많았고 유령 도시가 될 거다 이런 말들도 많았는데 이 앞으로는 인천의 1등 계획 도시를 공고해야 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송도 신도시 내 학교나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이 대부분 조성이 되었고요. 그 많던 신규 입주 물량도 올해를 끝으로 점점 마무리가 되면서 이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까지 몰리고 있으니까 2021년도의 송도는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송도 신도시는 총 11개 공구로 나눠서 개발이 진행이 됐어요. 1에서 8공구는 아파트가 들어섰고요. 9에서 11공구는 산업단지 개발이 진행 중이죠. 이 빨간 원에 있는 부분이 송도 전체 면적의 약 15%를 차지하는 국제 업무단지인데요. 이 송도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312m의 동부가 무역센터, 그리고 체드윅 송도 국제중학교, 센트럴파크, G타워 등이 있습니다. 이 체드윅 송도 국제학교는 외국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그 한 학교에서 다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년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국인들도 입학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굳이 유학을 보내지 않아도 이 국내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학교에 가면 해외 교류가 가능한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졸업생들이 미국 명문대학으로도 많이 가거든요. 내부 시설도 일반적인 학교와는 굉장히 차원이 다르게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학교의 학비가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데 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곳으로 자녀를 입학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세요. 연예인들이 자녀 입학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 인근 지역은 특히 안정적인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9는 시범단지격으로 지정이 된 곳인데요. 보통 1기나 2기 신도시들의 시범단지가 그 아파트 가격에 정점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림아이언을 비롯해서 이쪽 대부분의 아파트가 2005년식으로 송도 신도시 내에서는 연식이 애매하게 오래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최근 송도가 그 재가격을 찾아감에 따라서 가격이 반등하고 있죠. 다음 109는 국제업무지구에 속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드윅 국제학교와 그리고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 등이 있어요. 이 송도 신도시 내에서도 가장 학군이 탄탄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서울 목동이나 강남 인근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거든요. 이 309도 국제업무지구의 배후단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송도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GTX 비노선이 들어올 예정인 인천 1호선 인천대 입구역과 가까운 이 더샵 퍼스트파크는 35평을 기준으로 해서 8억에서 9억 정도 매물이 나와 있고요. 이 아래에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과 이 바다 조망이 가능한 더샵 마스터뷰 매물은 6억 후반에서 7억 중반 정도 매물이 있어요. 그리고 개발 초기부터 업무지구와 배후 주거지구로 조성된 409와 바이오계열 사업체와 셀트리온 본사가 있는 509는 송도의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9와 809는 송도 랜드마크 시티로 호수를 주변으로 한창 개발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연세대 캠퍼스가 있는 709, 대형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인천신항물류단지 10공구, 그리고 아직 매립이 진행 중인 11공구 등이 있어요. 현재 송도 국제도시는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규제가 덜하고 교통망 확충 등의 개발 호재들이 있고요. 신규 분양시장뿐 아니라 기존 주택도 가격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지역이니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더 다루지 못한 송도 신도시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서구 경서동과 연희동 등에 있는 청라 국제도시예요. 여기는 업무 주거 산업이 공존하는 비즈니스 타운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사업비로만 비교를 해보면 송도 신도시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이 개발 초에는 좀 배드타운의 인식이 좀 강했어요. 이 청라 신도시가. 근데 이제 최근에는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계속 속도를 내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인 지하철 7호선의 청라 연장선, 그리고 얼마 전에 기공식을 한 국내 최고 높이의 전망타워인 청라 시티타워 건설 등의 호재가 있습니다. 이 7호선 연장으로 인해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1시간 이상이 더 걸리니까요.
그런데 이제 7호선이 청라를 통과해서 인천공항철도와 만나게 되는 것이 더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 하나금융타운 본사 이전, 그리고 신세계 스타필드 이전, 그리고 차병원 의료타운 조성 등으로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 청라의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가시화 되니까 청라 아파트도 몇달 사이에 1억에서 2억 원 정도 시세가 상승했습니다. 가격 상승에 동력이 될 만한 호재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당분간 청라 신도시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천 국제공항에 있는 영종 국제도시는 관광 레저 복합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최근 인천의 상승세가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영종도까지도 투자자들이 진입해서 가격 상승이 약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나마 그 제3연륙교 인근이 이 중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개통까지는 아주 빨라야 2025년이고 그 전까지 더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처가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건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관심이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다음은 검단 신도시인데요. 이곳은 수도권 균형 발전과 친환경 자족 도시가 개발 방향입니다. 2023년까지 계속해서 조성될 예정인데요. 개인적으로 좀 검단 신도시 자체는 위치가 약간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근에 김포한강 신도시도 있고 풍무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 접근성이 더 뛰어난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그리고 부천의 대장 신도시가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물론 미분양이 계속 지속되었다가 투자자가 유입되면서 매매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입주 시에는 전세가가 받쳐주질 못해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빠질 수가 있으니까 투자자들은 유의해서 진입을 하시고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다만 앞으로 더 좋은 입지에 있는 3기 신도시 조성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점점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입주 후에 가격은 강세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검단과 김포시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을 인천시에서 추진을 계속해서 해왔죠. 고양시에서도 5호선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5호선 방화 차량 사업소를 이전해 가는 대신에 거기다 더해서 인근에 방화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 있거든요. 그 넓은 부지에 건설 폐기물이 들어가니까 비산먼지도 많이 나고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인천시나 김포시나 고양시 다 차량기지 이전은 받는데 건설 폐기물 처리장은 못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5호선 연장 사업은 이게 수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는 이 건설 폐기물 처리장은 그냥 그대로 두고 대신에 이 5호선 방화 차량 기지와 더해서 2호선의 신정 차량 기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빠져나가면 서울시에서는 알짜배기 땅에다가 돈이 되는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세수 확보도 되고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통합해서 이전해 가면서 5호선 연장을 하라고 딜을 했어요. 인천이나 김포시 입장에서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보다는 통합 차고지가 훨씬 덜 부담스럽겠죠. 서울시에서는 신정 방화, 이 차량 통합 이전 및 노선 연장에 대한 이 타당성 조사를 용역 추진하면서 가시화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눈여겨봐야 될 인천의 신도심은 루원시티인데요. 그 서구에 예전에 가정 오거리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 2006년에 지정이 되었어요. 이 인근에 제물포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방음벽이 서 있으니까 지역이 이렇게 완전히 단절이 되면서 노후화되고 슬럼화 되는 거죠. 인천시에서는 이 경인고속도로를 직선화하고 일반화하면서 그리고 이쪽은 지하화하면서 루원시티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건 인천 혼자만의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경인고속도로 자체가 인천 항에서부터 수도권으로 가는 온갖 물건을 실어 나르는 트럭의 주요 통행 도로였기 때문에 이 국토부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및 지하화를 허가를 안 해준 거죠. 게다가 2008년에는 금융위기를 맞아서 더욱 진행이 안 되었고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다행히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인천 제2청사를 이전하겠다 했는데 그보다는 축소된 인천 복합청사 이전으로 조금 변경이 되기도 했죠. 이곳은 그이 토지를 조성하는 원가 자체가 송도나 청라에 비해서 5배에서 10배가량 더 비싸요. 사업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빨리 안된 영향도 있죠. 하지만 이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생겼고요. 그리고 7호선이 성남역으로 들어오고 또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로 인해서 지역 간의 단절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광역버스 노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점점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인천 내에서 착공해서 조성 중인 이 계획도시, 신도심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인천의 재정 상태, 인구 현황과 이동, 그리고 지역 특색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천 지역의 공급 물량, 그리고 학군, 구도심 중에서도 관심 가져야 할 지역, 인천의 정비 사업 현황, 그리고 주목해야 될 호재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의 신간 빅데이터 경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